안녕하십니까. 토종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자, 엄손, 오늘 정말 내가 엄나무 사업을 하겠다. 엄나무 농사가 아닌 엄나무 농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전현상회처럼 잎을 늘 관찰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토종 중에 토종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이제 토종 중에 토종, 바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털읍나무입니다. 털읍나무. 자, 털읍나무라는 건 읍나무 잎에 털이 있는 거예요. 자, 키우시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전영상 참고하세요. 잎이 아주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엄나무 토종도 품종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약용이 가장 높고 토종 중에 토종 털읍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털읍나무를 위해서 이제 묘목을 증식하는 묘목장이에요. 자,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여기 전부 엄나무입니다. 자, 뚝에 다 엄나무예요. 풀 대신 엄나무를 키워라. 자, 그리고 앞에 보이신 건 털읍나무입니다. 자, 잎을 보십시오. 잎을 보시면 이 잎 뒤에 잔털이 되게 많아요. 자, 영상을 보시고 키우시는 분들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털이 있는 게 있고 잎이 여러 가지 종류지만 그냥 매끌매끌한 게 있어요. 반질반질한 애들. 자, 바로 털읍나무는 약성이 가장 높은 엄나무 중에 엄나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엄나무를 키우면서 고소득을 목표로 하시고 다들 거의 키우실 거예요. 근데 쉽게 따는 거, 따기 쉽다, 순생산이 많이 되더라, 이런 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지 소비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소비자가 좋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저거 먹을래. 자, 소비자 입장이 돼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들 같으면 똑같은 돈 주고 뭘 드시겠습니까? 같은 값 주고 좋은 거 먹습니다. 자, 우리 약용수입니다. 약용수. 약초라는 게 다른 게 약초가 아니에요. 약초라는 건 뭐 이렇게 높은 레벨부터 낮은 레벨까지 있겠지만 우리 머위 같은 것도 약초예요, 따지면. 자, 약성이 있고 이 모든 가지와 뿌리, 잎이 인간에게 이로운 게 약초입니다. 자, 약용수. 나물도, 산나물도 될 수 있고 산채식품도 될 수 있지만 약초입니다. 우리가 1년을 기다리고 먹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왜? 1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 귀한 약초니까. 자, 여기서 제가 털읍나무를 키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나무는 똑같이 산삼하고 보시면 됩니다. 산삼나무예요. 산삼나무. 자, 산삼, 사지, 오엽. 엄나무 잎은 조금씩 다 틀린 것 같아도 잎은 다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손가락 다섯 개의 모양, 잎은 다 다섯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나무가 똑같이 산삼처럼 엄나무는 시도 개갑을 해야 돼요. 엄나무 시는 개갑이 되어야지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 묘목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서 종근이 생기고 이제 싹이 터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산삼이 밭에 가면 똑같은 신데
밭에 가면 인삼이 됩니다. 인삼은 잎을 뒤를 보시면 잔털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삼과 산삼이 다른 점은 잎이 있고 없고가 아 잎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잔털이 있고 없고 잎에 잔털이 있고 없고 해서 인삼이 되느냐 산삼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자, 엄나무 뒤에 잔털이 있냐 없냐 여기에서 털엄나무냐 엄나무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둑도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무는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특히나 엄나무는 천년을 사는 나무예요. 자, 논밭에 하시는 분들, 오늘 만약 영상을 처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두둑을 이렇게 만드세요. 태풍은 매년 찾아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년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아,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매년 경기가 안 좋아요. 매년 경기가 안 좋은데, 태풍은 매년 찾아옵니다. 농민에게는. 자, 우리 돈 된다 하면은, 자, 논밭을 제일 먼저 얻고, 우리 농민들은 이런 유실수들을, 또 약용수들을 심습니다. 이때 고추두둑같이 만들고 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토를 했다 해서. 특히 성토 안 하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이 뭐잘 빠진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자, 논밭에는 장마가 길어지면 무조건 물이 잠겨요. 그리고 성토를 했다 해도, 위에 성토를 해도 아래층은 기존의 논흙입니다. 특히 논. 나무가 자라면 나무는 위로 자라고 옆으로 퍼집니다. 뿌리는 밑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퍼집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닿아요. 자, 엄나무 늘 말씀드리듯이 7년은 키워야지만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아주 이제 재밌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5년, 7년 키워놨는 나무가 작년 같은 상황처럼 장마가 길어져서 죽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 나이는 다시 시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다시 처음 시작한 나이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둑의 중요성 꼭 명심하시고, 품종 꼭 명심하십시오. 소비자가 찾아주지 않는 순간적으로 키우기 편하다, 이런 품종을 선택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특히 약용수.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데 토종 계량입니다. 본인은 계량을 드시겠습니까? 토종을 드시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자,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약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약용수들 산나물 종류 봄에 나오면 다 토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토종이라고 하는데 요즘 계량이 안된게 없어요. 안된게돈 된다면 또 계량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또 우리 구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빨리 계량을 만들어서 그 묘목을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그게 장사고 판매예요.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돈 된다. 아주 괜찮은 거다. 무조건 돈 된다. 지금 또 없어서 안 된다. 두릅순 나가는 거 봤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 이 참두릅이냐 이런 게 없이 그냥 두릅순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모르지만 나중에 계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소비자는 과연 어떤 품종을 찾을까요? 그때는 소비자가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계량이냐 토종이냐 반대로 이제 소비자도 찾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본인이 잘 선택하시고, 이렇게 많은 생각하시고, 하기 전에 생각은 어차피 생각이지만, 해놓고 생각은 이제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약용수는 품종, 그리고 키우는 방식, 무조건 잘 생각하세요. 이거 산에서 내려온 애들이에요. 근본이 산에 있던 애들입니다. 산삼이 산에 있던 애들을 인간이 약성이 좋고 몸에 좋다 이러니까 사람이 마을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삼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아주 좋은 점은 다 날아갔어요. 인삼은 약초예요. 약초 인삼은 진짜 이 산삼만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성분이 날아가고 결과적으로는 인삼이 된 겁니다. 약초가 된 거죠. 약초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최대한 약용수, 특히 참두릅, 엄나무, 산에서 왔는 애들이라고 꼭 알고 계시고 최대한 얘들의 조건을 산에 가깝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얘들은 키우실 때 자, 두둑을 최대한 이래 높이면 산처럼 또 키우실 때 근삽을 대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듯이 정렬을 잘하라. 1군, 2군, 3군을 만들어라. 제가 아랫께도 이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얘들은 1, 2년 지나고 옮기셔야 돼요. 저도 이거 지금 2년 딱 키우고 3년 차 됐을 때 한 해 좀 밀어서 왔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해를 좀 밀어서 지금 횟수로는 4년 차예요. 완전 새끼 때부터 출발해서 지금 4년 차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전부 엄나무 얘들 엄나무예요. 엄나무요. 저런 거 전부 다 자 얘들이 차라리 세력이 좋아져서 이 풀을 그리고 여기서 또 갈려내고 또 옆에 하나 넣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간격을 이제 좀 넓게 띄워놨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년에는 두 개를 더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3년을 더 키운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아니면 제자리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야, 다른 밭에는 그렇게 안 키우던데 왜 여기는? 자, 산이냐, 밭이냐 다 달라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 농사를 하지만 저는 산이냐 밭이냐 논이냐 또는 어떤 자리냐에 따라 심는 게 다 다릅니다. 무조건 한 가지로 심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심었는 거 보면 또 어떤 사람들 또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야, 뭘 저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묘목과 순을 함께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풀보다는 나아요. 근삽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보는 이유가 뭐 근삽이랑 그 다음에 키우는 방식 그리고 씨앗 봐라 뭐 이런 것들인데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몇 개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 에너지를 거기 쓰지 마시고 나무에게 다른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털엄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털엄나무 묘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이 털엄나무만 분류를 해서 키우는 농가는 없어요. 자 손쉽게 하려고 가시 없는 엄나무만 분류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있는데 고객에게 다가가기 훗날은 과연 어떨까요? 소비자가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자 털엄나무 엄나무 중에 약성이 제일 높고 농가에서 구분지어서 털엄나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입맛이 다 다양하고 소비자는 연령대가 다 다양합니다.
지금 30대 소비자도 40대가 50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털음나무는 20년 30년을 살아도 털음나무예요. 지금 30대도 20년 30년 후에는 건강을 아주 챙기고 자기 몸을 더 사랑할 겁니다. 지금은 먹지 않지만 지금 초등학생들도 저의 나이가 되고 쟤보다 더 젊을 때라도 이 맛을 안다면 두릅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건 저도 장담 못하지만 사람마다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늦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품종을 심어 놔야지만 엄나무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털엄나무 올 가을부터 이제 묘목을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농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